초밥 만들고 있고요. 네 가지 맛으로 좀 더 다양하게 드실 수 있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좋은 친구들과 같이 요리를 한다는 것에 너무 즐거웠고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제 제육 브리또랑 불고기 타코 존데 준비하면서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번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창업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됐고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목표는 아무래도 이제 완판하고 판매 수익 1위가 아닐까 싶습니다. 2학년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호주에서 배웠던 것들을 현장에 가서 많이 실력 발휘해서 인정받는 우리 미래의 셰프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갈고 닦은 실력을 보이는 자리인데 성황리에 잘 될 수 있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사회에 나가더라도 우리 호서 잊지 말고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미래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